다음입니다. 여섯 번째 질, 두 번째 제안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동북 사성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북한이 경제가 망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서 자라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그걸 중국이 수출하니까, 중국이 사주니까. 중국은 지하자원이 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장 가까운 북한에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유연탄, 북한의 철광석,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북한의 우라늄, 이걸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한반도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쳐 살아왔죠.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을 경계해요. 경계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잘 살려면 그 지하자원을 수출해서 하는데 중국 한 나라에만 수출하면 헐값을 수출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중국에서 수출하고 한국에서 수출하고 일본에서 수출하고 그래야 중국, 북한이 지하자원 지값을 받고 있고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안 사주고 일본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북한은 제화자원 수출에 사는데 사주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입맛이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동북 사성화하면 큰일 나죠. 중국한테 붙으면 북한은 그걸 머뭇치는데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자니까 사주는 건 중국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사주면 북한이 중립적이지 중국 쪽으로 기우지 않는다. 그 예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18페이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위에서부터 15번째 주입니다. 15번째 주. 2015년에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는 신호가 자꾸 와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요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 제가 꼽아서 여기다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조의 위트입니다. 조의 위트. 이 사람은 존 호킨스대 초빙연구원으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를 운영하는 북한 핵 전문가입니다. 작년 2월 24일에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초청 브리핑에서 북한 핵을 아래와 같이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에 북한은 50개 내지 100개의 핵탄 그리고 20 내지 3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이상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은 한국이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일합니까? 그래서 한국 제발 환상에서 깨닫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평화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조일튼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공고를 해요.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핵무기 많은 나라를 어떻게 여기 통일하냐.